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다크케이지 방탈출 게임 이거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하던데 튜토리얼? 뭐 할 게 있나요? 튜토리얼 그래 이동 키패드를 사용하여 방에 있는 단서를 찾아보세요. 뭐 이거 아니야? 이 상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습니다. 입력방법? 뭐야 이거? 그냥 기본 조작법이잖아요. 번호가 맞으면 열리고 번호가 틀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건데 쓰셨네요. 메모를 얻어가지고 한번 비밀번호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탐색할 때는 A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모바일을 염두에 두고 했나보다. A버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다르게 뭐 딱히 뭐 별건 없네요. 그냥 뭐 아이템 확인해가지고 7586 이거 입력하면 된다 그거구만. 7 5 8 6 오케이 됐어. 열쇠 그러고 이제 나가. 튜토리얼은 쉬웠는데 꼭 본편이 어렵지. 왜 꼭 왜 수학문제 풀 때도 연습문제는 쉬운데 실전문제는 더럽게 어렵잖아. 그리고 2018년 4월 9일에 군대를 가야 돼서 그 후에 나오는 아이고 4월 9일 군대 이미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훈련소에 지금 갇혀 계시겠네 지금. 지금 밥도 통지하에 먹고 아이고 끔찍해라. 명심해라. 네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난 죄 지은 거 없어. 응? 아이고 머리야. 아오은이야 혹시? 여긴 어디지? 그래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죠? 이게 뭐지? 죄 1 죄? 일단 여기서 나가자. 저장. 오! 자유롭게 된다. 좋아. 당겨. 이건 아직 모르니 다른 데부터 둘러보자고? 막대기. 막대기를 주네요.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지겠지? 그치? 자물쇠는 없고. 잠깐. 여기 보니 네모난 구멍이 있네. 여기다 뭐를 꽂고 돌리면 좋을 텐데. 이거 일단 방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야. 어? 변화?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어 네모난 게 동그란 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꽂아 넣으면 되겠죠 이거? 막대기? 딱 들어가네. 됐어. 어?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아 모르는구나. 초면에 아저씨라니 너무하구만. 아니야 근데 딱 봐도 아저씨야. 드디어 또 한 사람이 나왔군. 다 아저씨인데 둘 다? 아 소개가 늦었네. 나는 오세혁이라 하네. K회사 영업부장을 맡고 있지. 나는 택시 운전을 하는 김민수라고 한다. 그리고 아저씨 아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 그래 아저씨 아니야. 왜냐면 내가 30대 초반이거든. 저는 강수인입니다. 대학생이고 몇 달 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아 그래? 너도 아저씨네 그러면. 응? 그나저나 여긴 어디죠? 그건 우리도 모른다네. 집 가는 길에 뒤에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저 왼쪽 방에 갇혀있었다네. 나도 자네처럼 자력으로 방을 빠져나왔는데 저 친구가 복도에 있더군. 나도 마찬가지야. 길 가다가 뒤통수 맞고 일어나보니 여기더라고. 여기서 나가려고 방이란 방은 다 열어봤는데 열리지 않더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양반이 나오더군. 아마 여기 있는 방들은 안쪽에서 열리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뒤 네가 나온 거고.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 갇혀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다들.
아, 그건 아니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 너도 글씨가 써져 있는 종이 가지고 있지. 저 아저씨랑 나도 가지고 있어. 응? 죄! 일! 난 아저씨 아니라고 했다. 인정하세요, 아저씨야. 아저씨랑 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주머니에 종이가 들어있었어. 나는 너희라고 쓰여있고, 나는 사죄라고 쓰여있어. 너희 죄 사죄해라? 니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사죄해라? 너는 뭐라고 써져있니? 죄요. 그래. 아저씨 종이 보고 대강 짐작은 했지만 어떤 놈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꾸민 일이구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하네. 아, 그거밖에... 어? 누구야? 어디? 다른 방에 있는 사람도 깨어났나 보군. 거기, 괜찮으십니까? 누구야? 일어나 보니 여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그 방에서 나갈 만한 열쇠나 그런 거 없나요? 이 문은 안에서 열리는 구조라 밖에서는 열지 못해요. 여기 문에 카드 인식기가 있는데, 카드 인식기? 저기는? 저희도 한번 찾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주변에 카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네. 카드는 문틈으로 통과시켜서 쟤한테 줄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대학생, 회사원, 택시기사? 이건 얘네 방인가? 삽! 어디다 쓸진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가 봅시다. 삽? 좋지. 땅을 파는 데 쓰는 것 같은데 땅 팔 만한 데가 있나? 나가고요. 잠겼다. 에? 저기 카드는 없는데 삽을 가지고 왔어요. 찢어진 종이. 죄. 일. 끝이네? 진짜? 카드키를 획득했다. 아, 그냥 여기 숨겨 있었구나. 이 삽은 왜 줬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쓰는 것 같은데. 옜다. 어? 아, 그냥 말 걸어? 그래. 여기 카드키 문틈 아래에서 받으세요. 긁어, 이제. 나갈 테니 좀 뒤로 물러나 주세요. 누구야? 여자네? 그럴 것 같더라. 남자만 3명이고 여자가 없진 않을 것 같아서요. 왠지 느낌상.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아저씨들은 누구고요? 저... 또 아저씨라고 하네. 야, 이제 그만 인정하는 게 어떠니 이제. 야, 솔직히 이봐요. 딱 봐도 나랑 얘는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다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민수입니다. 택시기사고 30대 초반이니 아저씨 아니에요. 강수인입니다. 대학생이고 몇 달 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저는 오세혁입니다. K회사 영업부장을 맡고 있죠. 저는 백지연이에요. H병원에서 외과의사를 하고 있어요. 오, H병원 외과의사. 젊어 보이시는데 대단하시군요. H병원 외과의사라면 나보다 나이는 많겠네. 얘는 왜 이렇게 자꾸 나이에 집착을 해? 이거 진짜 이거. 얘 뭐, 너 출생신고 늦게 했지? 어? 솔직히 말해, 너 출생신고 늦게 했지? 그나저나 여긴 어디죠? 그거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각자 주머니에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너희 죄 사죄해라 써있었는데 종이 있냐? 흉악하니? 너희의 죄가 흉악하니 사죄해라. 그렇잖아요. 뭐야 이게, 완전 작정을 했구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옆 복도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갈 수가 없네.
마지막 방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예요. 이봐 대학생,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나는! 뭔 소리야, 기다려야지. 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섣불리 움직이는 건 위험하니까요. 겁쟁이구만. 그럼 그냥 가만히 있자고? 저도 민수씨 말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민수군 말대로 가만히 있어도 소용없을 것 같군. 아, 이거 뭐... 그럼 다수결로 정해졌으니 빨리 움직입시다. 아, 이거 내가 뭘 골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나 이게 무슨 뭐 멀티엔딩 무슨 분기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을 열 도구를 찾아보자. 다행히 이 문은 약간 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부로 들 수 있지 이거. 그치? 제한시간 안에 A버튼을 20번 눌러야 된다고? 됐다. 뭐야, 쉽잖아. 없어! 없어! 왜 장롱이 있냐? 불안한 게시리? 누군가 따라오면은 숨어, 어이구! 숨어 있었구나! 아이, 깜짝이야, 씨. 귀청 떨어지겠네, 씨. 얘는 좀 어린 여자네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학생. 우린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니, 걱정 마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들을 들이대면 애가 당연히 겁을 먹죠. 무서운 얼굴들. 저기, 괜찮니? 아저씨들 때문에 무서웠지?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얜 반응 안 하겠지? 나는 백지연이고 외과의사요. 나도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 깨어나 보니 여기에 있었거든.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니? 아니요, 저 처음 보는데요. 무슨 수술 환자와 그런 관계로 만났나? 박수빈? 아, 중학교 1학년이구나. 어? 제2중학교면 우리 동네인데. 오빠도 거기 나왔어요? 아니, 나는 얼마 전에 그쪽으로 이사 온 거고 중학교는 다른 곳에서 나왔어. 아, 나는 강수인이라고 해. 대학생이야. 아, 네.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쟤는 오빠고 난 아저씨라니. 에휴. 나는 김민수고 택시기사란다. 그리고 30대 초반이니까 그냥 민수 아저씨라고 불러. 나는 오세혁이고 회사원이란다. 그나저나 너는 왜 옷장 속에 있었니? 무서우니까 숨어있었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오빠 말대로 무서웠어요. 맨 처음 깨어났을 때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보고 무서워졌어요. 어? 보자. 죽음으로? 아, 이것도 뭐야 이거. 네 죄가 흉악하니 죽음으로 사죄해라. 그러니까 얘네들 다섯 명이 누군데? 정말 너무하구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대체? 생명부지. 지금 얘네들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이 다섯 명들 다 지금 한 군데에다가 지금 가둬놔가지고 지금 다들 보아하니 뭔가 하나씩 집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우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네. 어, 아저씨, 종이 뒤에 0411 0411. 아무래도 이게 복도 비밀번호 같군.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 애가 아저씨라고 부른다 해서 너는 그렇게 부르지 마.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자식이 말이야. 31살, 대학교 군대 제대하고. 그래, 뭐 10년도 차이 안 나네 뭐. 형이라고 불러, 짜시야, 너는. 다른 거 없죠? 0, 4, 1, 1. 여기는? 아, 다 잠겨있어. 이거 보나마나 다 잠겨있을 거야, 이거 보나마나. 어? 열려있네? 암호 종이?
색깔이 겹치면 사라짐. 이건 또 뭐야? 게임 방법? 겁나 뜬금없네. 게임기? 색깔이 겹치면 사라진다고? 만약에? 아! 올 아웃 퍼즐이네 이거. 근데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 그쵸? 작은 열쇠. 일단 열쇠 하나 찾았다. 이건 또 뭐야? 글루건이 묻어있어서 안 눌러진다. 저걸 지워야 되네요. 잠겨있다. 아, 비밀번호 여기네. 그러면 음? 잠깐만, 열쇠는 이거랑 여기밖에 없는데? 뭐 암호에 대한 힌트가 있었나? 아니면은 저기에다 이거를 보고 4519. 아 그래, 이거 이건데? 아 방향이 다 바뀌었죠 이게. 4519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9잖아요? 이게 9인데 여기는 방향이 뒤집혀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그쵸? 6? 1? 이거는 5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돼. 6124네 그러니까. 그거죠? 좋았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불길한 인형이다. 뭐야? 라이터? 라이터로 태운다. 그냥 불길해 보여 왠지. 아 이거 드라이버로 따는 거네 저거. 신문? 음주운전하다 죽거나 다친다. 음주운전하다 죽거나 다친다라. 당연한 소리라고 앉았네. 김민수? 완전 악취미군. 이 신문 날 겨냥하려고 있는 거네. 왜? 야 너 택시운전인데 음주운전했냐 설마? 혹시 저 뭐야? 다들 왜 그렇게 보는데? 솔직히 음주운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야 택시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을 한다고? 저는 무면허라서. 뭐 나도 음주운전을 한 적은 있다네. 봐봐,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자네는 택시기장인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돼. 대리비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 그거 진짜. 야씨 겁나 뻔뻔하네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씨. 과거에 진상 손님이 많아서 힘들어서 저녁에 술 마시고 운전한 적이 있는데 그만 무단횡단하는 여자애를 친 적이 있죠. 그럼 그 아이는 뭐 부상이 심했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어. 바로 119에 연락해서 그 애를 응급실로 이동시켰거든. 하지만 음주운전하면 다시는 택시를 몰 수 없잖아요. 뭐 당연히 면허 취소됐고 택시기사 자격도 취소됐지. 뻔하죠. 하지만 기간이 지나서 면허 다시 따고 택시기사 자격도 어찌저찌해서 재취득했어.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자네는 여기에 온 것 같구만. 뭐야 다들 음주운전했지만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사람을 쳤는데? 야 이거 뭐 교통사고 특례법 예외사항인가? 그거 아닌가? 음주운전? 그래가지고 무조건 형사처벌일 텐데 이게? 아 이참에 다들 얘기합시다. 그 나만 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불공평하잖아. 아? 아 참 참. 아 다들 치사하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자 진정 좀 하게. 어차피 다 각자 아픈 사연이 있을 텐데 너무 그러지 말게.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아이 참 씨. 아유 그럽시다 뭐.
지금 라이터. 라이터는 이걸 녹이는 걸 거예요. 보나 마나. 녹여. 됐어. 그거는 둘째 치고?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파, 노, 포, 빨. 이게 무지개 색깔 아니야? 아니네. 무지개 색깔이라 가지고 5, 3, 4, 1 그걸 줄 알았는데. 아하이. 이게 있었구만. 이게 드라이버를 획득했다. 에헤이 참. 이거를 안 가져가고 삽질하고 있었네 지금까지 다른 데서. 자, 그럼 여기서 드라이버로 따면 되겠죠 이거? 따. 열어. 이거구만. 아, 이거 사다리를 풀어야 되는 거야? 하. 파란색은 3이네요? 파란색은 3이고, 저게, 노란색. 노란색은 7이네? 초록색은 1. 빨간색은 3716? 그러면? 3 7 1 6. 그러네. 그러네. 됐어. 비교적 딱히 어렵진 않았어. 아, 저 고민형 근데 되게 신경 쓰인다. 감옥 열쇠를 획득했다. 밧줄을 획득했다. 아, 이거 가져가는 거였구나, 이거. 오, 나 그냥 무심코 그냥 뒤졌는데. 롯데월드 곰돌이 같이 생긴 이쁜 곰인형아. 이게 뭐 공포 게임은 아닌가봐요. 깜놀려서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할게요. 이거 세이브 몇 개지? 아, 네 개밖에 없네. 아이고. 여기는, 야, 이거 진짜 아오니 그 냉장고에 마실 게 있네. 마실 거? 마침 목말랐는데 잘 됐다. 그거 마시면 안 된다. 잠깐 기다리게. 목마른데 왜 그러셔? 이런 곳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하다네. 그치. 뻔한 거 아니야? 아저씨 보기하는 다르게 겁쟁이네요. 거참.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이거라도 마시면서 힘내야 하지 않겠어요?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안 먹어. 너나 먹어 그냥. 저도 세혁 아저씨 말대로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고 마시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된 거군. 아까부터 나만 왕따 시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희들 모두 한통 속이지? 응? 모두 날 짜고 나 여기에 가는 거지? 그지? 아저씨 왜 그래요 갑자기? 어? 이봐 민수군 진정하고 내 말 좀. 완전 이성을 잃었네. 어이구. 민수 아저씨는 광기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나는 일어나서 막으려 했지만 돌로 머리를 강타당했는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게모버야? 엔딩. 니 편 내 편. 힌트. 한 편만 들지 말자. 하하. 이런 게 있네요. 아, 난 이게 멀티, 이게 데드 엔딩은 있구나. 이게 난 이게 멀티 엔딩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부터 줍자. 데드 엔딩은 있구나. 이게 멀티 엔딩 없는 거 맞나?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야 근데 같이 먹으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어. 그래,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니 기회가 있을 때 수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 말에 동의해준 건 고마운데 너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응? 저도 사실 목말랐어요. 저도요. 아, 어쩔 수 없지. 물, 콜라, 사이다 있는데 뭐 먹을 텐가? 물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라나 사이다는 뭘 넣었는지 알기 힘들지만 물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아무거나 마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어요. 그럼 물을 먹도록 하지. 소리를 들어보니 다행히 쎄 것 같은데. 그럼 기미를 보겠습니다. 엄청 목말랐거든요. 잠깐 기다리게. 혹시 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중히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 에이, 새 것인데 설마. 그리고 제가 마시자고 했으니 그런 위험 부담은 내가 감수하는 게 맞죠.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 뭐 여기 있네. 이거 컵이 없어가지고 마시기가 더럽게 힘드네 이거. 속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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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설마 독이? 캬, 맛있다 이런 거겠지? 미안, 장난 좀 쳐봤어. 그치 그치 그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게. 아유, 깜짝 놀랐잖아. 재미 1도 없다네 진짜. 아저씨도 그런 말 할 줄 아네. 1도 없다고? 아까 당신들이 음주운전으로 날 너무 몰아가서 장난 좀 쳐봤어. 아이, 이걸로 쌤쌤이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무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아니, 수빈이가 목마른 것 같은데 먼저. 고마워요. 자, 그래. 아저씨는요? 나는 자네 먹고 마시겠네. 그럼 약효가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보는 거죠? 좀 더 먹을 사람 한 모금만 더. 또? 뚜껑. 아, 거기 있었군요. 뚜껑 닫았어요? 더 이상 먹을 사람 제가 넣을게요. 뭘 넣어? 가져가야지 왜 넣어. 잘 던져야 애가 잘 봤지. 놓쳤구나. 그럼 잠깐, 나도 한 모금만 더. 네, 됐다. 이거 왜 안 가져가? 응? 응? 민수군, 장난 그만 치게. 아까 재미 1도 없다고 했잖아. 어? 민수, 지현씨! 지현씨! 민수군 상태 좀 봐주게. 죽었어요. 죽었어? 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야, 물 먹고 죽었어? 다른 사람들의 거친 호흡이 들린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엉망진창이 된 머리가 굴러가지 않는다.
이거 어째서 민수군이 죽은 거지? 얼굴빛이 검푸르게 변했어요. 독으로 죽은 게 분명해요. 독? 그럼 우린 왜 멀쩡한 거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인군? 수인군! 아, 네.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하네. 네. 야, 물을 다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얘만 죽어? 일단 다들 지친 것 같으니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자. 진짜 죽었어? 별일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잠겼다. 여기서 얻은 거 밭, 아까 밧줄 얻었고 여러 개 얻었잖아. 열쇠. 손수건? 뭔데 이게? 엥? 세제. 야, 손수건에 세제? 진짜야? 이러다 나중에 피아노 퍼즐도 나오겠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밀어. 열로 밀어. 그래, 아래 뭐 있네. 하지만 그냥 내려가려고 하면은 없으니까 로프 타고 내려가는 건 것 같은데, 내려가기 전에 왼쪽에 뭐 있나 봅시다. 잠겼네. 이럴 수가. 내려갈 텐가? 나는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면 데드엔드 나올 거예요, 아마. 깊이도 모르는데 그냥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뭔가 묻고 내려가야 돼요. 그쵸? 잠깐 저장하고. 이거 만약에 그냥 점프 뛴다 그러면은 밑에 바깥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 내려갈 테니 신호 주면 내려오세요. 조심해서 내려가게. 그럼 떨어지면서 나는 어둠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만 머리부터 떨어졌다. 위에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지만 나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씨, 뻔해. 뻔하다니까 이게. 엔딩 추락. 데드엔드.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하자. 로프 타고 내려가는 거죠. 뻔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어? 밧줄. 조심해서 내려가게. 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괜찮은가? 근데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 어두우니 아직 내려오지 마세요. 알겠네. 조심하게.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뭐? 응? 라이터. 오, 이거 뭐야 이거?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불. 불 찾아, 불. 인형이잖아. 수인군, 이제 내려가도 되나? 아, 이제 내려오세요. 아래에 아주 웃긴 것들이 있어요. 됐다. 근데 이것들은 다 뭐지? 아, 그건 인형들이에요. 그렇군. 아무튼 다 내려왔으니 움직이자. 인형인 거 몰라서 물어본 거냐, 설마 진짜? 이럴 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오, 내 스위치가 정답이야. 내 왼쪽에 있는 애는 진실만을 말해. 어, 이거 그거구나. 진실을 찾아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나머지는 구라. 잠기문 열어? 이게 여기로 나오는 거구나 이게.
잠겨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원래는 세이브 로드 해가면서 그냥 찾으면은 답이 나올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풀어봅시다. 진실을 말하는 놈 딱 하나. 일단 얘가 진실이라고 하면은 얘도 진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진실은 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뻥이에요. 얘는 뻥이고 얘가 뻥쟁이기 때문에 얘도 뻥쟁이가 되는 거야. 그쵸?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정답이야. 에,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정답이 아닌데 얘는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뻥이에요. 뻥이고 얘도 진실만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거짓말쟁이로 들통이 났으니까 얘도 뻥이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애는 얘나 얘 둘 중 하나. 내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짓말쟁이야. 내 스위치가 정답이야. 잠깐, 얘가 진실이면은 얘가 뻥쟁이고 얘가 거짓말쟁이면 얘가 정답이고. 뭐야, 두 개가 지금 둘 중 하나가 답인데 이 두 개 중 하나 찍어야 되는 거야? 내 스위치가 정답이야. 내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짓말이야. 그래, 네 스위치가 정답이라네. 얘를 믿어보자. 어, 이상 없다. 호호! 이거였구만. 열쇠다. 어디 열쇠? 근데? 자, 다시 여기로 올라왔네요. 아, 얘 아직도 있네, 이거? 열쇠. 아하, 여기구나. Remembrance. Real Stone. 비밀번호? 아, 이거 뭐 피아노! 세제로 닦고! 아, 참! 야, 이거, 그거네. 닦아줘왔네. 뭔가 묻어있다.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아. 이걸로 닦아야 된다고? 11, 100, 1000? 비밀번호를 그냥 안 알려주네요. 피아노 설명서. 11, 100, 1000. 무슨 뜻일까? 11, 100, 1000. 그리고 이렇게 음계를 주는데 가만, 이 건반에 있는 거, 건반에 있는 거 도레미파 솔라시도레미. 여긴 레미고 솔라, 솔라레미네. 이걸 가지고 풀 수 있어? 아, 11백촌이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아, 아, 솔, 라, 레, 미.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라는 다섯 개고요. 솔은? 솔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보니까 솔은 하나밖에 없고, 레, 레가 하나, 둘, 셋, 셋이 끝이야. 그리고 마지막 미, 미는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인데 여섯, 일곱. 미 일곱 개인데? 미 엄청 많네? 7. 아니라고?
7312로 맞는데? 내가 뭐 잘못 세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뭐야? 가만있자. 3, 1, 5. 5, 3, 1, 5? 아, 이거 악보 다시 볼 수 없나? 왜 5, 3, 1, 5에요? 이거, 그 뭐냐, 그 5선지 아래쪽에 미 있잖아. 그게 두 개 있었고, 이 5선지 여기 위쪽에 미 다섯 개 해가지고 일곱 개인데? 왜지? 이유를 모르겠네. 뭐 버그야? 아니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걸 말해봤자 지금 제작자분은 군대에서 열심히 지금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제식 받고 막 유격 뛰고 막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저기 왜? 저희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몸이 조금 아파서요. 저도 마침 힘들었는데 조금만 쉬었다 가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나저나 몸은 괜찮니 이제? 네, 좀 괜찮아요. 수빈이는 원래 몸이 안 좋니?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했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렴.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네, 고마워요. 이왕 쉬는 거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가? 왜 갑자기 먹고 크악 하고 죽은 그 사람? 아까 민수군은 독으로 죽었다고 했죠. 네, 민수씨 얼굴빛이 검푸르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우린 같은 물은 마셨잖아요. 그쵸? 분명히 그랬죠? 혹시 우리 중에 설마 우린 그때 다같이 있었는데 몰래 독을 넣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수인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뭐야 이거 사실 내가 그랬다. 뭐 이거 한번 찍어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이렇게 된 이상 내 특기인 배꼽 빠지는 유머를 사용해 넘어가는 수밖에. 사실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요? 재미없나요? 사실은 장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셨군. 뭐야? 아니지 이것도 장난이지 이것도. 아 깜짝이야 이거. 자네를 잡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잠복근무를 해왔던 특수요원 백지연이라네. 무슨 야 이거 컨셉이지? 컨셉이지 이거? 어? 어디서 감히 이분의 존함을. 우리 임무를 위해 조직에서 특별 파견된 울트라 특수요원이신 박수빈님이시다. 뭐예요 이게. 드디어 강수인을 검거했군. 아 대장님 오셨습니까? 대장님? 뭐야 진짜야? 살아있었어? 어쩐지 아저씨 얼굴이 평온하다 했었다. 자꾸 아저씨라고 하고 앉았네. 자 드디어 강수인을 잡았으니 돌아가서 축배를 들자. 오늘은 내가 쏜다.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방에서 나갔다. 이게 대체 뭔 일이지? 뭐긴 뭐야 게임 오버지. 그럼 이만. 이 엔딩 뭐냐? 엔딩 제목이 관종이야? 힌트는 개그 욕심 내지 말자고? 출처 검은방. 아 이거 검은방 게임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인가봐요. 아 근데 진짜 게임 오버야. 우리 중에 그랬을 것이다. 범인이 그랬을 것이다. 제 생각에도 저희 중에서 독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마 범인이 독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데? 솔직히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로 의심하면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알겠네. 아까 일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네 그래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수빈아 이제 가도 되겠지? 그럼 이제 움직이도록 하지. 오, 다른 곳으로 나왔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할게요.
여기 어디요? 아, 이것도 뭐야. 이거 안 땡기고 가볼까? 아, 다 잠겨있지. 그니까 저게 보니까 이 벽에 쓰여있는 레버를 하얀색? 잠깐만, 하얀색? 하얀색 레버는 없잖아. 빨간색 레버를 당기면 여기가 열리고, 파란색 레버를 당기면 여기가 열리고. 그런 얘기인 건 알겠어요? 시험해보자. 가장 가까운 거. 빨간색. 당겨. 그러고, 들어갑니다. 오, 뭡니까,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래, 봤어. 오면서 이런 인형들 봤잖아요. 인형들. 아니, 내가 진작에 이거 가져가려고 그랬다니까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 인형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아이, 참. 2008년 2월, 어머니 생신? 할머니 생신? 이게 뭐지? 일단 다 넘겨볼게요. 뭔진 모르니까요. 잠겨있다. 다 잠겨있겠죠? 아이, 참, 선생님. 이러면 안 되지. 야. 다 당겨보자. 나머진 뭐야, 그럼? 아, 색깔을 섞는 거구나. 그럼 이건 뭐, 열쇠가 필요해. 이게, 하나만 당기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게. 그쵸? 파란색으로 가려면? 그치. 이렇게 가는 거지. 잠겨 있다.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될 거예요. 카세트 안은 비어 있고. 또 만약에 나머지 초록색 이것까지 다 당겨 보고 찾으러 가볼게요. 아이 참그 곰인형. 오, 무섭게 생긴 조각상. 두 개의 메모. 37. 20, 25, 16, 39 더하기 36은? 이거 맞추라는 건데, 15네요. 이거 60진법이잖아요. 딱 봐도 이거. 그죠? 80인데 20이 된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85인데 25. 이거는 76이죠? 76인데 16된거 보니까 60진법이에요. 60진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5다. 근데 이거 왜 주지? 10. 20인데 8이야? 아, 12진법이야, 이거? 그건 4네? 가만있자, 이거 4고. 이거는 15야. 그럼 4시 15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오케이. 건전지. 오. 아, 건전지가 여기 있었어? 오, 쉽네. 좋아. 이거 해보고 가길 잘했다. 이거잖아요, 건전지. 꼈다. 카세트. 카세트가 없지, 맞아. 아이고. 저 오디오가 카세트 없이 작동하는 줄 알고 있었어. 멍청인가? 아이, 그나저나 그 곰인형 들고 찾으러 다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아, 그래, 여기. 곰인형 3. 저 곰인형 진짜 계속 신경 쓰였는데, 저게.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 하긴 근데 원래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게 정상이긴 하지. 오히려 사라지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여기도 2. 여기 아닌가? 어, 어디지? 아니구나.
아, 이거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게 확실히 공포 게임은 아니야, 이게. 이게. 왜 이게 공포 게임 같았으면은, 저 곰인형 세개 죽을 때, 세개 중에 하나를, 하나에서 무조건 갑자기 막 유리가 깨진다거나, 막, 그런 깜놀 효과 있잖아요. 그런 걸 넣는다니까요, 공포 게임이면. 근데 그런 게 없네. 지금까지 뭐 놀래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 순서대로 너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빠 곰. 누가 엄마야? 선생님, 누가 엄마예요? 얘인가? 엄마 곰. 애기 곰. 됐다! 테이프. 아, 이거 또. 아, 참 번거롭게, 진짜.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맵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맵 만드는 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플레이 타임은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들면은 사실. 물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안 되겠지만. 502호 환자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멀쩡한 분이 왜 돌아가셨대? 자기 딸이 죽은 게 자기 탓이라며 한탄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아이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만 하실 때 가셨네. 그런데 그거 따지고 보면 지연 씨 탓이잖아.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연? 뭐야? 저희 간호사들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여자애를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술은 잘 되지 않았고, 그 여자애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장기 이식 수술 예정인 아이가 있었는데, 수술을 앞두고 이식자의 보호자가 갑자기 철회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딸 어머니께 딸이 장기 이식자가 되는데 동의하도록 부탁했어요. 그럼 그 어머니는 그것에 동의했나요? 끝내 제가 설득했죠. 어떻게 설득하셨는데요? 그 딸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으셔서 어머니 혼자 가족을 책임졌어. 그리고 딸 말고도 자식이 더 있었지. 그래서 나는 장기 이식에 동의해준다면 이번 병원비 모두를 내가 부담하고 사례금도 드린다고 했어. 그래서 용케도 그런 거금을 부담하셨군요. 진짜 좋니?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H병원 원장이에요. 그 당시 아버지께는 저한테 기대하는 게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아이 수술은 그래서 잘 됐나요? 잘 됐다고 들었어. 들었다? 다른 사람이 수술했거든. 뭐 그래도 내가 그딸 어머니께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었던 거라 아버지께서 내 노력을 인정해 주셨어. 이야기를 들으면 일이 잘 풀린 것 같은데, 이 소린 뭐죠? 그럼? 어느 날 응급실에 그딸 어머니가 입원했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같이 온 친구분께서 말하길 일하다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 저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식욕도 없고 매번 꿈에서 딸이 나와가지고 잠을 설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딸의 장기 이식에 대한 동의로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 된 거야?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건 네 죄가 아니야.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지연 씨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 잘못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기운 좀 내시고 다시 이동하도록 하죠. 열쇠. 아, 근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거참 안 됐네. 아, 이건 또 다 당기고 와야죠, 이거. 빨, 파, 초. 이게 빛의 삼원색인가 혹시? 뭐야? 엥? 오! 아, 뭔가 있었어. 그래. 암호카드. 딱 봐도 이거 누가 쫓아올 때 숨는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야, 아오니의 향기가 정말 물씬 느껴져, 정말. 이게 뭐야? 조, 비밀, 본. 엥? 조, 박, 꾼, 동, 엔드. 뭘까? 점자야? 아, 잠깐만. 아, 이거지? 이거. 이거! 그치, 이렇게 껴놓을 수 있지, 이거. 잘생김?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맞는, 들어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왜 엔드가 두 개야, 근데 이게? 일단 옆방의 비밀번? 이 화살표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호는? 나의. 호는? 나의 하나. 뿐인? 여. 동생. 생. 일이다. 이 화살표가 이 암호표 있잖아요. 암호표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거를 보고 읽으면 되네요. 나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생일? 오케이, 알았어. 그 여동생의 생일은 여기 있었죠? 그래, 그거 어디다 쓰나 했네. 여동생의 생일. 자, 봅시다. 아버지, 할아버지, 준호, 여동생. 2008년 10월 4일. 어? 내가 정신이 없네. 옆방이라고 그러면은 이거잖아. 10월 4일. 천사. 야, 어떻게 천사 나오냐, 천사 딱 이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따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정신이 없네, 내가. 이상한데 뒤지고 있었네. 동로가 두 개야. 왜 하필이면? 둘로 찢어진다거나 그런 짓 하려는 거 아니지? 그치? 하지 마, 제발. 나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수인군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 마세요! 왜 나눠서 가! 저는 같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같이 있으면 위험할 때도 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데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군. 확실히 같이 다니면 안전하겠네요. 그럼 정해졌으니 슬슬 움직이자. 아, 그래도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은 아니군요, 그래도. 아유, 그래. 여기도 방이 많네. 아! 아! 어?
불이 꺼지고 누군가가 머리를 강타했다. 저항을 하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생각을 아주 짓밟는구나. 아주 그냥 아 참 아니 아 진짜 4명에서 그 한 명을 상대를 못하니? 아 미안하다.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다 내가. 아니 아이 참 내가 자신있게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사람 무한하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주인공은 보나마나 일로 가겠죠? 그죠? 나눠서 조사하면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방만 간단히 조사하도록 하죠. 알겠네. 그럼 어떻게 나눌까? 아 그래? 지연씨랑 수인군은 어떤가? 저는 괜찮아요. 저도 상관없어요. 나랑 지연씨가 함께하고 수인군과 수빈이가 함께하도록 하지. 여기서 얻은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가져갈 테니 나머지는 자네들이 가지고 있게. 드라이버? 어? 어 우리가 이쪽 가네? 좀 이따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하지. 어야야야야 나 왜 주인공을 죽는 길로 보내십니까 이거? 어? 아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방을 조사해보자. 아 분명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이 선택지에서는 여기로 가면은 안 죽는군요. 아이 다행이다. 그러면은 저쪽 길로 갔던 나머지 두 명은 죽었겠군요. 네 명 중 둘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 얘긴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잖아. 나는 네 명이서 같이 가서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나는 그런 주의란 말이야. 의리 모르냐 의리? 금속? 안 주워가네요? 음? 아, 자, 이것도 암호 종이. 그쵸, 이거 되죠? 자석! 보나마나 금속? 이건? 동전. 그러고 암호 종이. 뭐야? 6, 7은 42. 그거겠죠? 곱셈인데 이거 딱 봐도 A, B, 4, D. 야, 이거 어렵네. 곱셈인데 A 곱하기 B는 4D라는 거야. A 곱하기 C는 A5. 아따 이거 어렵다. 이거 메모장 가지고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건 어렵다. 풀었는데 ABCD는 5874, 소문자 ABCD는 3230, 두 개 더하면 9104. 9104입니다 아 이게 주저리 푸는 거는 제가 뭐 여기 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확실한 거는 A랑 C 둘 중 하나는 무조건 5예요. 왜냐? 이거 곱하기 해서 42고요.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1의 자리가 5가 나왔다는 거는 A랑 C 둘 중 하나는 5라는 얘기야. 이게 곱셈을 해봐요. 5 곱하기 1, 5 곱하기 3, 5 곱하기 5, 5 곱하기 7 이런 조합으로 밖에 1의 자리가 5가 나올 수 없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둘 다 5가 아닌데 둘 다 5가 아닌데 여기 1의 자리가 5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뭘로 할 거야?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A랑 C? 둘 중 하나는 5라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풀다 보니까 뭐 답이 나왔어요. 주저리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됐다 나가자. 대문자 B는 뭐야? 알려주네 이거? 어 이거 알려주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수학을 잘하거든. 하씨. 아, 자식이 이거 알려주는 거였네, 이거. 대문자 B8. 아, 그거 읽어보고 할걸. 아, 씨! 아, 뭐야! 나 저 숫자 찍느라고, 씨. 이거야? 아, 됐네. 저거 진작에 보고했으면 더 쉽게 했을 텐데. 찢어진 종이를 획득했다. 이거 뭐야? 응? 그럼 저쪽엔 좌도 있는 거겠죠? 키가 안 닿아. 의자 끌어와야 되나? 안 되네.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혹시 여기로 밀어지나? 아, 되네. 이거까지만 하고 갑시다.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밀어봤는데 이게 되는군요. 이제 되겠지. 응? 드라이버! 저놈들이 가져갔잖아. 아, 그래. 왜 하필이면 드라이버만 가져가. 아이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자식들아. 그거 유용하게 쓸 것 같았는데 꼭 그것만 지들이 가져가고. 이놈 자식들. 아, 이게 동전으로 따는 거였네, 이게? 다른 장비를 찾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동전이 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겠다. 동전은 휜다고 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환풍구를 이동하면 옆방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동전이 휘어도 물건을 살 수는 있잖아. 수빈이가 키 작으니까 올려줄게. 자, 가자. 자, 이제 이동하자. 됐어? 뭐지? 여기 어디야? 그 왔던데 아닌가, 여기? 아닌데, 좀 다른데? 어! 어, 뭐야? 수빈아, 지연 누나 상태 좀 봐줘. 나는 아저씨 상태를 볼 테니까. 두들겨 맞았네요.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살아있어. 수인군.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빈아, 지연 누나는? 오빠. 아줌마. 숨을 안 쉬어요. 뭐? 죽었어. 지연 씨는 괜찮은가? 아저씨, 움직여도 괜찮아요? 머리가 욱신거리지만 괜찮네. 오, 살았어. 그나저나 지연 씨는 그렇게 됐구만. 지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있었는데도. 아저씨의 울먹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거죠? 나는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 그래. 어느 정도 진정했네. 얘 왜 멀쩡해, 근데? 아, 멀쩡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얘도 머리를 맞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네, 용케도. 아무리 남녀가 힘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머리에 그거는, 거길 맞으면 죽을 텐데. 그래, 잠겼어.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방에, 그가 숨어 있었어. 그라뇨, 우리 습격했던 그놈이지. 그래. 그게 누군데요? 망토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어. 아무튼 그 망토를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둔기로 내 머리를 내려쳤고. 오! 나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 그리고 지현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나도 정신을 잃었다네. 그런 일이. 미안하다, 수빈아. 아저씨가 못 나가지고.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저씨 저거. 응? 열쇠. 수인군, 여기 열쇠가 있네. 아, 지금 갈게요. 가자. 야, 혹시 아저씨 네가 죽여놓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콜라 두꺼? 코카콜라? 뭐야 이거, 다잉 메시지야 뭐야 이거? 범인은 사실 북극곰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드라이버. 그래, 이걸 찾고 다녀서 그거를. 꼭 필요한 것만 네가 가져가가지고. 꼭 빠져나가자. 지연 씨 몫까지 살아서. 아이고. 이 열쇠는 어디 열쇠야, 근데? 아, 요거야? 여따 저장? 에이비시디? 아까 그 에이비시디 그거 말하는 건가, 혹시? 아니죠? 다른 거죠? 좌, 우. 아, 그래, 이거네. 좌우를 맞춰. 에? A 더하기 2인데 1이야? 아, 이거 뒤집은 거네. 뻔하죠, 이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 이거 그냥 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9, 8, 2, 1을 뒤집어서 1586을 만든 거네. 그러니까 D는 8이겠네. 3, 8. 아니야?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6298. 감옥 열쇠를 획득했다. 이거 그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거구나. 저쪽에 아직 안 뒤진 문이 있지 않나? 모르겠다. 여기도 많이 봤던 덴데? 그래, 맵 구조가 왠지 비슷해. 다 잠겼네? 아, 이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긴. 어허. 열쇠. 이건 또 어디 열쇠야? 이거 좀 설명을 써줬으면 좋을 텐데. 어디 열쇠인지. 다 뒤져봐야 되니까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은. 영락 없이. 오, 이거. 아, 인형이야? 박과장. 사람이잖아.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인형은 우리 회사 박과장이야. 나랑 같이 영업부에서 일했지. 나이가 있어서 업무 능력이 좀 떨어졌지만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 아, 진짜 인형의 모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느 날 사장님께서 긴급 호출로 날 부른 적이 있다네. 저번 팀 프로젝트 때문에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그럼 왜 부르신 거예요? 정리해고 통보였어. 나보고 팀 내 항명을 정리해고하라고 하셨지. 나는 내 부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사장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CR도 안 먹히더군. 결국 고민 끝에 업무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박 과장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했어. 그럼 그 아저씨는? 박 과장은 정리해고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매달고 자살했다네. 아저씨는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군요. 그리고 다음에 죽는 사람은 아저씨 당신이구나. 예고살인이야 이거? 회사에서 시킨 일이잖아요 그거는. 아저씨는 억지로 한 것 뿐인데. 수빈이 말이 맞아요. 아저씨는 그저 회사 일을 한 것 뿐이지 그 아저씨가 죽은 건 아저씨 탓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해도 어쩌겠니. 범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저기 응?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또 몸이 아파서. 마침 나도 쉬고 싶었네. 아까 맞아서 그런지 머리가 계속 아파. 그럼 저쪽 방에서 잠시 쉬죠. 여기서 쉴 순 없으니까. 겁나 불길하잖아. 좀 괜찮아요 이제. 수빈이는 몸이 많이 약하네. 예전에 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후유증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어떤 수술을 했는데? 심장 수술이요. 심장?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아저씨 머리는요? 아직 좀 아프다네. 그럼 아저씨는 좀 쉬고 계세요? 저는 2층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올게요. 저도 같이 가요. 아니 수빈이도 좀 더 쉬고 있어. 몸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수빈아, 수인군 말대로 우린 좀 더 쉬고 있자. 아픈 상태로 가봤자 수인군한테 짐 만들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갔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오게. 진짜? 나 간다. 나 떠난다고 니들 죽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나저나 이거 되게 불길하네 이거. 왜 이런 거 해놓은 거야 이거. 엥? 아 어떻게 빼지 이거? 두들겨서 안 되나? 미로네? 어? 엥? 아, 자석. 내가 자석을 사용했잖아요. 자석을 사용을 하니까 이거 열쇠를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네. 뭔가 했네. 여기 아니야? 아저씨 잘 있지? 그래. 또 이 인형이야. 뭐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는데 칼로 째야 할 것 같은데 저거? 드라이버 쬐만한 거. 라이터? 어? 아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이구 방금 뭐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는 없었는데 커터칼 여기 있었구나. 오 예 이럴 수가. 제한 시간 안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며 불에 닿으면 HP가 감소됩니다. HP가 0이 되면 게임 오버. 잠겨있다. 이거 째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작은 열쇠. 그쵸? 이거 아니야?
아까 폭발로 문이 열렸다. 아하. 에너지 달았소. 폭탄 해체 순서? 작은 열쇠를 사용했다. 자, 이걸 일단 세이브할게요. 세이브하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버그 쓰자. 버그 쓸게요. 이거 XP는 화면 창 바깥에 클릭하면 시간이 안 가요. 이거 버그 쓰겠다. A 옆에는 남자가 있다. D는 양 끝에 있지 않다. B는 남자다. C 바로 옆에 오른쪽 D가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폭탄 해체 순서는 남녀 남녀인데 A 옆에는 남자가 있다고? A, B, C, D가 뭔지 찾으라는 건가?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이 순서대로. 그래, 한번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가만히 앉아서. 오케이, 이거 풀었습니다. B, C, D, A고요 남녀 남녀예요. B 남 C 여 D 남 A 여. 풀이 방법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근데 이거를 뭘로 째? 커터칼로 째 이거? 나는 검정선을 자른다. 노란선을 자른다. 일단 노란선 괜찮을 것 같네. 계속 자르자. 나는 빨간선 괜찮을 것 같네. 그 다음은 파란선이죠? 됐어. 폭발이 멈췄다. 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됐어. 일단 메모장은 닫자. 내가 문제 푸느라 메모장을 열어놨거든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열렸다. 살았다. 수빈이랑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저기는 불이 번졌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 돌아갈 순 없어요. 벽난로인데 장작이 없네. 장작을 태워야 되나 보다. 가만, 혹시 커터칼 없어졌나? 아, 아직 있네. 잠겼다. 오, 장작 여기 있고요. 여기 쪽지 하나 더 있고요. 암호종이? 암호종이로 나오네. 다른데 한번 가보자. 아, 이거는 암호고.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암호종이 봅시다. 지금 얻은 거. 에? 뭐지? 숫자를 영어로 나타낸 거야? 장작 태우자 일단. 장작 넣고. 아, 무슨 손수건이야. 라이터지. 됐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저거를 태워? 이거는 아까 봤던 거고. 알파벳이 영어라고요? TURHOS 이게 뭐야? 아, 이거 뭔가 했네. 3 9 4 7. 아, 이렇게 되는 거네. 3947. 흥미로운 퍼즐이었네. 됐다. 나무 상자를 획득했다. 상자 안에 무언가 들어있네. 이거를 이제 그 장작에다가 갖다 던져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아오니 나오니. 검은방 아오니. 검은방 아오니 완전. 이거 됐어. 던져. 열쇠를 획득했다. 딱 그 생각나 진짜. 잠겼어?
잠깐만, 열쇠. 아, 이거요? 그래, 이쪽이구나. 오, 액자에 열쇠가 있네. 가져가야지, 당연히. 이 집은. 응? 야, 도망가! 으아! 갑자기 웬 악몽? 나 두고 가지 마. 미안해, 얘들아. 왜, 뭔데? 이 집과 얽힌 무언가가 있나? 그런가 본데요? 아무래도? 아, 여기 왜 자꾸 들어가냐? 잠겨있다. 여기 아니야? 잠겼다. 또! 어이! 아저씨! 아저씨,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살인 예고라니까요, 그거! 아, 오랜만이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내 말에 동의해준 건 고마운데. 너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네, 아저씨, 그래요. 민수 아저씨. 아저씨라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백지연이에요. 지연 누나. 그리고 세혁 아저씨. 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 근데 나머지 애 어디 갔어? 질성? 야, 아까는 콜라더니 사이다야? 요 뭐 아이템 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 여기에 열쇠가 있었어. 엥? 또 암호종이야? 이번에 또 보자. 이것도 뭐야, 이번에? 아, 이거 이름이 암호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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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가지고 구분하기가 조금 힘드네. 여기도 암호종이 있잖아. 이 설명이 설명으로 구분해야 돼. 시작점 동남서북 5684? 엥? 뭔 소리야 이거? 아, 바로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거. 8356? 이게 8356인데? 아, 이거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달라지네요, 이게. 아, 뭔지 알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이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북쪽, 북쪽, 서쪽, 동쪽, 남쪽. 그러네. 북남서동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거를 동쪽에서 봐라. 이거를 이야 이 왜 자꾸 이걸 보니? 이건 남쪽에서 봐라. 일이야. 서쪽에서 봐라, 북쪽에서 봐라. 8이야. 1 8 1 그렇지. 8 1 2 1 오, 좋았어. 야, 이 퍼즐 좋네. 이 퍼즐 좋네, 좋네. 여긴가? 그러네. 안녕. 수빈아! 너 옆에 쟤!
누구야?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어찌 내가 준비한 게임들은 재밌었나? 너 누구야?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군.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느낀 것이 없나? 그래, 너희들은 항상 그런 식이지. 너희는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꾸민 거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그렇다면 수빈이는 살려줘. 이제 쟤는 아직 학생이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착한 척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한데? 강수인, 너는 원래 착한 인간이 아니잖아. 친구를 배신해놓고 인간애가 넘치는 척하는 너의 그 행동, 그게 너의 죄라는 건 잘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편하게 지낸 적이 없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는... 이미 후회해봤자 늦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죽이기 전에 질문 하나 하지.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나는... 뭐야, 네가 누군데? 실망스럽군. 더 이상 볼 일 없다. 그만 죽어! 안다고 했어야 됐나? 망토를 쓴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을 쐈다. 누구야 너?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만 점점 눈이 감겼다. 칠성 사이다랑 관련 있는 사람이야? 게임 5. 버. 5판의 최후. 잘못 골랐다 이거죠. 넌 알고 있다고? 그래 봅시다. 넌 알고 있다는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자고. 너 누구야 짜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고 합시다. 모른다고 했다가 죽었으니까요. 알고 있어. 재밌군. 그렇다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시지. 만약 틀린 답을 하면 바로 죽이겠다. 어? 내게도 조건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조건을 제시하다니 대단한 배짱이군. 좋아, 말해봐. 내가 맞춘다면 수빈이는 살려줘. 그렇게 하지. 자, 말해봐. 너희들을 죽인 사람은 나일까? 너희들 중에 있을까? 그들을 죽인 사람은... 야, 너지 짜샤. 무슨 너야 너. 실망스럽군. 아니라고? 그만 죽어. 어? 아, 벌집이 됐네. 그럼 우리들 중에 있다고요? 엔딩이 왜 명탐정 유명하냐? 힌트는 추리를 잘하자야. 아니 근데 우리들 중에 죽였다고? 리얼리? 안타깝지만 우리들 중에 있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너와 이 여자애 뿐인데. 그럼 이 여자애가 범인이라는 건가? 수빈이는 이거 왠지 당연히 범인이 아니겠죠? 수빈이는 범인이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너희 둘뿐인데 설마 죽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범인은 죽은 사람 중에 있다? 산 사람 중에 있어. 그러면 나라는 거야?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아까는 이 여자애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네가 범인이라는 거냐? 그건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군. 아니 참. 생각해보면 산 사람은 나와 수빈이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범인인 줄 알았다. 그래. 아니 무슨 뭐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의 반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엔딩 제목 똑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생각을 했지. 스릴러 영화의 반전처럼 사실 범인은 가장 얌전한 척 하고 있는 주인공인 내가 범인입니다. 그런 결말을 예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네. 아이 참. 범인은 죽은 사람 중에 있다. 그 사람은 너랑 공범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는 그 사람을 이용했고 필요 없어지자 죽여버렸어. 재밌는 소리라는군. 그럼 누가 범인이라는 거지? 범인은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죠. 보나마나 오세혁이지 이거는. 왜 그 사람이 범인이야? 범인인 이유는 현장에 있던 병뚜껑들? 백지연을 죽인 사람은 오세혁, 박수빈을 납치한 사람은 오세혁. 야 병뚜껑은 오세혁이도 들고 죽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범인은 이유 박수빈을 납치했기 때문에? 수빈을 납치했기 때문이야. 오세혁이 박수빈을 납치했다는 확실한 근거는 있나? 그건 둘이 같이 있었으니 당연히 세혁 아저씨가 납치한 거지. 사실 박수빈을 납치한 건 나다. 정말이요? 오빠 저거 거짓말이에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군. 야 몇 번을 지금 총 맞고 죽니 이거. 참 진짜 얘는 납득도 참 잘하네. 범인인 이유는 가장 늦게 갔으니까가 사실 제일 좋은데. 백지연을 죽인 사람을 오세요 이거 같아. 오세혁이 백지연을 죽였단 근거는 그건 둘이 같이 있었으니 죽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세혁씨가. 아씨 또 말 저는 거 보니까 틀렸나보다. 또 틀렸어, 씨! 병뚜껑? 현장에 있던 병뚜껑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자세히 설명해봐. 처음 생각해봐야 할 것은 김민수 아저씨 죽음이야. 맨 처음 물을 마신 사람은 민수 아저씨였어. 그 다음 마신 사람은 지연 누나고 그 다음은 수빈이. 마지막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어. 즉 이때까지는 물에 독이 없었지. 그래서 독이 없다고 확신한 다음 한 번 더 물을 먹었지. 사건은 지연 누나가 물을 마시고 나서 일어났어. 그래? 뚜껑이 여기 있네. 아 거기 있었군요. 이때? 그럼 제가 넣을게요. 던져주세요. 그럼 잘 받아. 물병을 잘못 던져서 떨어뜨리고 말았어 이때. 아 이 이벤트가 나는 무슨 뻘 이벤트인가 했더니. 그리고 이 물을 마신 민수 아저씨는 죽어버렸어. 얘기를 들어보면 백지연도 충분히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백지연이 독을 물에 녹이려고 일부러 물병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 하지만 얘는 범인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뚜껑에 독을 바르는 건 불가능해. 즉 뚜껑에 미리 독이 발라져 있었던 거지. 말은 글을 써지만 너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애초에 물은 새 것이 아니었나?
새 것인데 어떻게 뚜껑에 미리 독을 발라놓을 수 있었단 말인가? 설령 새 것이 아니더라도 독이 발라져 있으면 처음 마실 때 죽었을 거야. 분명 물은 새 것이었다. 뚜껑은 새 것이 아니다. 바꿔치기 한 거죠? 그죠? 냉장고를 보면 우리는 뭐 좀 마시자고 했어. 그쵸? 저도 민수 아저씨 말대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목말랐어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새우가 아저씨도 마시자면 물뚜껑을 열었지. 물론 뚜껑 여는 소리를 봤을 땐 새 것이었어. 그래. 목이 마른 민수 아저씨는 먼저 마시겠다고 했고, 그러고 이때 물을 줬는데 이때는 뭐 아무 이상 없죠? 새우가 아저씨가 이때 주머니에 뚜껑을 넣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 즉, 새우가 아저씨는 새 뚜껑을 주머니에 넣고 지연 누나가 뚜껑을 찾았을 때 독이 발라져 있는 뚜껑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런데 냉장고에는 물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을 텐데 만약 다른 것을 마셨다면 김민수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김민수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지금처럼 오세혁이 범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무엇을 마셨든 민수 아저씨는 죽었을 거야. 세혁 아저씨는 독이 묻은 모든 종류의 뚜껑을 준비했으니까. 너의 말대로 냉장고에는 물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어. 물 콜라 사이다. 하지만 세혁 아저씨는 물뚜껑에 콜라 뚜껑 사이다도 준비했다. 아 그래서 콜라 뚜껑 사이다 뚜껑을 봤죠? 그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지연 누나는 세혁 아저씨가 독이 바른 뚜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저씨가 실수로 뚜껑을 흘리거나 뭐 그랬겠지. 아무튼 그걸 느낀 세혁 아저씨는 지연 누나를 죽였고, 죽인 걸 의심받을까봐 세혁 아저씨는 자해해서 기절한 척한 거야. 그건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확실히 실제로 보지 못해서 이건 억측일 수 있어. 하지만 세혁 아저씨 주머니에서 사이다 뚜껑이 나온 건 사실이지. 세혁 아저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사이다 뚜껑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모든 종류의 뚜껑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뚜껑을 열어 숨기고 마지막에 바꿔서 뚜껑을 건넨 자, 세혁 아저씨가 범인이야. 맞았구나. 용케도 알아냈어. 그런데 어째서 세혁 아저씨가... 잠깐, 아직 내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 아까 너는 나를 안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한번 말해봐. 처음에 나는 각자의 잘못을 여기였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가진 종이 조각을 합쳐서 그런 문구가 만들어졌으니까. 맞아, 너희들은 죄를 저질러서 여기에 온 거야. 아니, 아니야.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지? 우리 말고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누군가 우리에게 복수를 하기에 이런 일을 꾸민 거라고. 너의 말이 맞다 치자. 그럼 무슨 이유로 너희에게 복수한다는 거지? 그건 가족이야. 너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이 일을 꾸민 거야. 우선 민수 아저씨? 그래, 음주운전으로 여자애를 다치게 했죠? 이런 적이 있죠? 아저씨는 그 아이가 심하게 다쳤다고 했죠?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을 거야. 그 아이는 수술을 실패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왜냐면 그 아이를 수술한 건 바로 지연 누나였으니까. 아, 이게 다 이어지는구나. 이게 지연 누나는 그 아이를 수술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지. 하지만 지연 누나가 여기 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의 어머니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지연 누나는 그 아이, 아니 너의 여동생이 장기이식자가 되는데 동의하도록 너의 어머니를 설득시켰고, 그 죄책감에 너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세혁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를 정리해고해서 자살하게 만들었지. 아 그래? 야, 어머니 아버지가 다 얽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연 누나가 그 딸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다고 한 거야. 이거를
이런 정황만 보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남은 사람은 너와 이 여자애 뿐인데 이 여자애는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수빈이는 아... 오빠 지금 무슨 말을... 수빈이는 그거에 장기를 이식받은 거야. 여기 오면서 몇 번 몸이 아프다고 했어. 어렸을 때 심장수술한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수빈이와 지연 누나의 첫 만남이 생각났어. 아 그래 그래 이런 적이 있었지. 그래 그래 이런 적이 있었지. 너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수빈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빈이를 여기에 데려온 거야. 그럼 네가 왜 여기 온 건지 알겠군. 나는 예전에 친구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리고 세혁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를 박 과장이라고 불렀지. 그날 죽은 내 친구 중에서 박정수라고 있었어. 넌 정수 가족이지. 맞았네? 너 성수네? 정수에게 남동생이? 네, 가족 사정상 저는 큰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 안 계시는 거. 참, 아까 세혁 아저씨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어봤죠? 그래, 어째서 세혁 아저씨가. 수인이 형,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세혁 아저씨는 그리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자살한 이유가 정예고 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오세혁 그 자식이 자신의 실수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보고 대신 내라고 했어요. 대신 내준다면 나중에 출세를 보장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빚을 내서 과징금을 내셨는데 그 자식은 과징금에 대한 보답은커녕 저희 아버지를 정리해고하고 나무라라 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는 정리해고도 하고 빚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아...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런 오세혁에게 복수하려고 저는 그의 아들을 납치했어요. 뭐? 그럼 그 아이는? 아 물론 그 아이는 오세혁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 일이 끝나면 풀어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일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혁에게 이 일을 도와준다면 아들을 무사히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설마 자신이 죽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넌 제정신 아니야. 복수를 위해 이 일을 꾸민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정상은 아니지. 근데 얘도 사연이 있긴 있었군요. 그래 그래 그래. 완전한 그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묻지마 살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는 너만 없었으면! 미안하다 성수야. 이제 그만하자. 적어도 수빈이는 죄가 없잖아. 그래. 솔직히 수빈이 이 아이는 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얘가 없었으면 내 여동생과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사실이지. 성수야 제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난 여기서 너희 모두를 죽일 거야. 약속 안 지켜? 우선 이 여자애부터. 약속 지켜! 원한다면 너부터 죽여주지! 어? 오! 어 싸움으로는 내가 이겼다. 오빠! 괜찮아요? 너는 괜찮아? 야 빨리 도망가야지. 저 총 들고 있잖아 이제. 저 사람 옆에! 열쇠야.
너희들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일단 도망다니면서 기회를 보자. 세이브. 좋아, 좋은 타이밍이야. 자, 감옥 열쇠를 획득했다. 아! 아, 다시 할게요. 저거 이 이불을 사이에 끼고 잘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 오, 얘 너무 빨라. 이거 엔딩 제목이 뭐죠? 그거를 봐야겠다. 성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수빈이의 비명 소리가 멀어져 갔다. 성수야, 제발! 게임 오버. 술래잡기. 힌트가 있겠냐? 무조건 컨트롤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 서둘러 도망가자, 그죠? 힌트는 그것뿐이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그치, 그치, 돌아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 있어. 이거를 열고 나가. 이렇게, 오케이. 잘 놀다 갑니다! 수비디아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렸다. 어느샌가 쫓아온 성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달리다 마을을 발견했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가려고 했지만 수빈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수빈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고 수빈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곁에 있어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이의 가족과 경찰관들이 병원에 왔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다. 그 후 경찰은 우리가 갇혔던 곳을 수사했는데 아저씨들과 누나의 시체를 찾았지만 성수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놓쳤군. 뭐 상관없어.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또 보자. 내 친구 수인아. To be continue. 엔딩 다크 케이지 후속작을 염두에 둔 To be continue 문구. 근데 제작자분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거 후속작 아무리 빨라야 1년 반인데? 그죠? 참고 검은방 아오니 역시 아오니를 해본 사람은 아오니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 게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약간 이게 군데군데 허술한 데도 있긴 있는데 야, 방송하기에 딱 좋다 이거. 근데 방송하기에 정말 좋은 게임이었어요 이거 진짜. 뭐 직접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방송 이거 녹화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어. 그래서 나는 추천한다. 나는 저는 좀 추천해요. 약간 군데군데 허술한 게 있긴 해도 괜찮네요. 다크 케이지였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